아, 유티야, 너도 덥겠다. 아, 안녕하세요. 홍다툼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일찍 경기장 도착했거든요. 지금 한 4시쯤인데, 지금 온도가 34도예요, 34도. 34도랜다. 너무 덥습니다. 아, 이제 진짜 여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더위와의 싸움이요, 이제. 이제 여름 동안 잘 반등해서 우리 상해스플릿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푸드트럭 카드 결제만 된대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 계속 설치해 주신 것 같아요. 선수단 버스 입장합니다. 아빠 동생 데리고 이하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이하순대 처음인가? 아, 그래? 야, 형제야, 이게 모둠 소짜야. 괜찮다. 잘 이거 나온다. 존맛이야. 빨리 먹어봐. 빨리 찍고 나도 먹을라니까. 어때? 소주야? 소주야? 빨리 소주 까. 빨리 먹어봐. 아까 말라서 있구나. 빨리. 어떻게 소주야? 빨리 받아. 김현수 선수님 혼자서 이하순대에서 밥 먹고 가시는. 형제야, 너무 덥다. 붓기 시원하게 해야 돼. 탈모 안 생기려면. 아주 형은 더워 죽겠는데 혼자 선풍기 쐬고 있고 이 새끼. 형 탈모 아니잖아. 인천 토템 분호자. 누구야? 옛날에 있던 수비수인데 이제 여따 대고 소원 비는 거야. 분호자, 오늘 이기게 해줘. 제발. 아니, 김천 선수들 머리 엄청 짧게 잘라내요. 군인 같아요, 진짜. 아, 진짜 군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동원이도 나왔습니다. 동원이가 선발이네요. 아, 우리의 수문장. 저 동원이 맞나? 머리가 다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다 병장 라인들이 전역할 때여서 이제 신인들부터 해가지고 바꿔서 나오는데, 그래서 정신무장 겸으로 머리를 싹다 밀고 나온 것 같아요. 제로수 빨리 구성해서 돌아오길 바래요. 저희는 오늘 2층으로 올라갑니다. 왜? 코리아컵이니까 2층에서 우리 전술을 어떻게 쓰고 있나 구경할 겸 가고 있습니다. 2층 뷰 한번 보시죠. 아, 저희 E15J열인데 시야 한번 보십시오. 완전 휴파게임 뷰 아닙니까? 이것이 축구 전용구장 플러스. 저도 2층에선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FA컵은 VAR이 없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마 동의겠지? 아, FA컵은 좀 상위로 올라가고 나서야 VAR이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는 그냥 파울이 나도 무조건 공격 계속하고 휘슬 불 때까지 그냥 무조건 하는 수밖에 없어. 아, 이제 심판제랑이네, 이제는. 그렇지. 코리아컵으로 바뀌면서 피지도 좀 바뀐 것 같네요. 입장 앤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걸 홍보를 안 하냐? 협회. 아, 우승을 향해 갑시다. 인천은 지금 풀 주전 가동이야. 아, 진짜? 김천은 스쿼드는 좋은데 입대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로 다 꼬린 거고. 조직력이 안 좋겠네. 그렇지.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몇 대면 예상합니까? 아, 근데 김천이 지금 상위권이잖아. 그렇지. 한 2대1, 3대1 이쯤? 나는 선수컬에서 좀 밀리는 것도 있을 거고 한 2대1 정도로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그 정도. 2대1, 3대1. 사실 김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이동경, 그리고 골키퍼 김동원. 우리 골키퍼? 이동경만 잘 막으면 이길 수 있다. 오, 가자 가자 가자. 아, 샷! 아! 태우진은 어리지. 왼발 치는 윙백이지. 앞으로 개인 기량이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슈팅도 곧잘하거든. 포텐이 아주 넘치는 친구라 할 수 있지. 아, 네. 자주 보러 오다가 유니폼 산다고 하면은 제거살것 같아. 최유진. 응, 최유진 거살것 같아. 진짜 최유진은 몇년 후에 국대에서 볼수 있을 거야. 응. 아, 민진이 화이팅. 아니, 아무리 전반이라 하더라도 조직력이 안 좋은 김천 상대로 우리가 조직력이 더 안 좋아 보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때 우리는 상대팀 11명 다 박아놓고 그거 뚫는 연습해야 돼.
오늘도 어김없이 상대편 응원 뺏어먹기. 응원할 수 있게 해주신 김천 쪽 북돌이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정이가 왔어요. 키우는 고양이 입원 시켜야 돼가지고 갔다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전 안 본 승자. 안 본 분은 여기 있습니다. 전반전 소감. 전반전 그냥 한국 국대 축구 개판. 국대 축구면은 괜찮은 칭찬인데요. 클린스만 국대였어 거의. 제가 봤을 때 전반전만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이가 실수한 척하면서 골문으로 공 던지는 거밖에 없어. 아, 노을이 뿝니다. 그러니까 동원이가 딱 잡았잖아. 그냥 팀 색깔 헷갈려가지고 막 우리 고사한테 이렇게 탁 찔러주고 아 맞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줘, 동원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자, 김천 이동경을 뺐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경기 좀 심각해요. 다들 더운가? 이게 약간 FA컵 좀 저 단계 때는 인천이 좀 힘 빼고 좀 좋은 경기 보여준 적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심각해요. 그냥 다치지 말고 슬슬 운영하다가 한 골 넣어서 이기자 이렇게 이런 마인드인가? 아야? 네. 근데 그러기는 우리는 꼭 이겨야 되는 입장 아닌가? 혼신이 왜 겹치는 거야? 에에에 동원이도 막 아 이제 우리 팀을 만난다 내가 진짜 열심히 잘 막아야지 공이 안 와. 동원 동절! 아, 야 우리 부상 있으면 안 돼! 이제 불어 뭐해! 빨리! 심판 정신 차려야죠. 역습, 역습, 역습! 가자! 고소바, 가자! 가자, 고소바! 동원아, 도와줘! 동원아! 도와줘! 동원아! 동원아! 오늘 경기력 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요? 지금 무고사가 주장이라 다들 영어로 얘기해야 돼서 아무도 얘기 못하는 중이에요. 아니야, 무고사. 한국어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오, 가자, 가자! 가자! 아! 동원아! 동원아! 아니 동원아! 동원이 왜? 동원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렇지. 너무 반가워서. 동원아! 아, 반갑다 야. 할 수 있어! 물론 열심히 뭐. 했겠지만 너도 연장 가야 돼. 우리 연장에서는 꼭 이겨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어! 경기력에 답답한 팬들이 응원을 시작했어요. 응원이라도 듣고 힘 좀 내라 제발. 가자 군야! 오! 와! 와! 아! 아! 동원아! 방금 무고사 개잘 찼는데 동원이가 개잘 막았어요. 야, 동원이 너무 열심히 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스컷 막혀줘야 돼. 좋아, 좋아. 내려! 아! 할 수 있어, 인천! 야! 오! 오! 오늘 경기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다른 팀 경기도 스코어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우리 팀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축구 끝날 때까지 몰라요. 동원이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이긴 하다. 우리 먹힌 것 같으면 먹혀주고 그래. 나은 것 같으면 먹혀주고. 제발 제발 먹자.
아, 근데 대단하다. 우리 3번 킥으로 나서. 보여줘! 괜찮아, 괜찮아. 형들이 해줘야지, 형들이. 막자, 막자, 막자. 오케이! 와! 와! 이범수! 영진아! 영진아! 아! 이범수! 와, 네 번째 키커. 권한진. 한진영! 오케이! 아! 넣자, 넣자! 넣으면 이긴다! 자, 진호신이 넣으면 끝나요. 진호신이 넣으면. 진짜 힘들었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후! 레인존! 라라라라라라! 와. 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아. 와. 잘했다! 사실 울산이 올라오나 포항이 올라오나 뭔 상관이야. 일단 우리가 오늘 이겼는데, 그치? 우리가 잘해야 돼. 잘했습니다. 이대로 쭉 가봅시다. 파이팅!